여기 짱이 누구야? 수초를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프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균형 감각이 있다면 점프는 쉽다 쉽습니다. 받아주세요. 보드 참 쉽죠? 여러분도 이 강의를 보시면 보드 마스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기분 좋습니다. 힘들지만 기분 좋습니다. 보석이 아, 뭐. 보석이 완전 약간 운동 수준 같은데? 당연하죠. 이날 만에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 진짜 창피하지 않나? 아, 진짜 비밀이에요. 오늘도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주인공 항상 마지막 끝까지 있어야 되는 피곤합니다.